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분, 그 사람 앞에 가면 나도 깨끗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가면 모두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일생 동안 무엇인가 자기 목표를 달성해 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그렇게 끝나고 마는데 그 마지막은 그것 때문에 번민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신이 임하여서 사람을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하니까 번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만 영광스럽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위할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안다면 모든 문제가 간단해집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 왕국을 위해 부름을 받았는데 자기의 영광을 위한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하다가 번뇌가 생겼습니다. 사울이 자기 왕국을 건설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영광을 찾으려다가 악한 신이 들어와서 번뇌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위해 살려고 할때 바로 번민이 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 한 사도 바울처럼 매일 죽어야 십자가에 달린 예수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드립니다.